안녕하세요. 한국출란 산사람입니다. 이거는 일경구와 중국출란 일경구와 봉륜입니다. 봉륜 문의점입니다. 일경구와는 꽃대 하나에 꽃이 9개가 달리는 중국출란입니다. 중국출란 중에서 일경구와 문의점들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대회 우수상을 받은 구화복성이라는 명품. 구화에도 이런 중특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대회 검상을 받은 일경구화 중특입니다. 이번 대회 때 최우수상을 받은 구화 중특입니다. 야, 색감 참 좋습니다. 자, 이거는 구화 전면 3만입니다. 이거는 구화 수정단역 같습니다. 수정에 호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3만 호 무늬가. 이거는 구화 복륜입니다. 수중 복륜 같습니다. 수중. 이거는 구화 솔란입니다. 솔잎처럼 확 자라면서 솔란이라고. 촉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출란에도 솔란이 있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 대회 동상을 받은 구화 복륜입니다. 와, 따 엄청납니다. 이거 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구화 감중투라는데 소멸돼가지고 무늬가 잘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감중투가. 자, 이번 대회 동상을 받은 단엽 녹중투라고 합니다. 구화 단엽 녹중투. 아, 이런 건참 귀하겠습니다. 거의 뭐 한국 중란하고 비슷하다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구화 3반호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화 수정호 같습니다. 수정호. 이런 거는 키우면 참 키울 맛 나겠습니다. 저게 나이가 너무 커도 우리는 구화 중투입니다. 아, 이쁩니다. 색상도. 이는 구화 서반입니다. 이번 대회 은상 받았습니다. 구화 부문에 은상 받은 구화 서반 참 화려합니다. 구화 3반호입니다. 3반호. 이거는 구화 수중인데, 아, 엽성이 대단합니다. 광엽에 뭐 힘이 넘칩니다. 이거는 구화 입변입니다. 이거는
구화 복륜입니다. 복륜. 구화 서반입니다. 아, 이런 것도 엽서는 참 좋습니다. 이런 구화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유라솔란. 아까 중에 보면 단엽성에 가까운 솔란이고, 요거는 일반 부화인데 솔란으로 촉수가 어마무상합니다.